작 김향희입니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교도관과 모범수가 마주 앉아 있다. 수범 3과 026호 가석방 신청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1급 모범수로 분류되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나가고 싶어요? 예? 그렇게 나가고 싶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왜요? 나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가석방 심사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이 뭐였습니까? 근데 거기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신청인이 직접 말하세요. 뭘 좀 훔치고, 그게 좀 사람이 잘못돼서. 절도 및 과실치사 맞죠? 예, 절도 및 그거요. 나이는? 근데 진짜로 거기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신청인이 직접 말하세요. 39입니다. 수감 전 직업은 뭐였습니까? 건설 쪽 일을 좀 했습니다. 신우수 맞죠? 에이, 거기 다 나와 있는 거 맞네. 공사할 때 도로도 통제하고 사람도 못 오게 막고 뭐 그런 거 있습니다. 본인이 다시 사회로 나갔을 때 잘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본인이 다시 사회로 나갔을 때 잘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고요? 글쎄요. 이건 처음인데요. 뭐가요? 방금 제 생각을 물어보셨잖아요. 여기선 아무도 그런 적 없는데. 수건성과 025 대답하세요. 제 생각은 그 종이에 안 적혀 있습니까? 수건성과 025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가석방 심사 중입니다. 수번상과 025의 대답이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걸 숙지하세요. 제가 현장에 있을 때 말입니다. 그땐 좌측 통행을 했단 말이죠. 근데 재작년부터인가? 법적으로 우측 통행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평생 왼쪽으로 걸었고 신호등도 왼쪽으로 흔들었는데 나가면 오른쪽으로 걸어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헷갈릴 것 같은데 이거. 됐습니다. 절도 및 과실치사로 신용금을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범행동기 뭐였습니까? 거기 다 나와있지 않습니까? 수건상과 025 죄송합니다. 제대로 대답하세요. 범행동기 뭐였습니까? 근데 거기 제 이름은 안 나와있습니까? 수건상과 025 죄송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범행 동기 뭐였습니까?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거듭 말하는데 수건상과 025의 대답이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걸 숙지하세요. 술김에 물컥했었나? 본인이 교화되었다고 생각해요? 예? 본인이 교화되었다. 그러니까 본인이 좀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글쎄요. 두 번째네요. 내 생각을 물어보는 거 말입니다. 이봐요. 도무지 익숙해질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수건상과 공유고 정말 나가고 싶은 거 맞아요? 예? 정말 나가고 싶은 거 맞냐고요? 이거 뭐 얘기가 안 통하니. 다들 나가고 싶어 하니 뭐. 평생 왼쪽으로 걸었는데 나가면 오른쪽으로 걸어야 한다느니 생각을 물어보는 게 처음이라느니 두 번째라느니 지금 이상한 말만 하고 있잖아요. 정말 나가고 싶은 거 맞아요? 가석방 신청 왜 했습니까? 대답하세요. 이름이 뭐요? 이름으로 불리고 싶어서요. 본인 수건 상담 공유고 이름으로 불리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가석방.